님이 저희 채널에 오셨습니다. 와! 너무 멀리까지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이에요. 오늘 어떤 메이크업을 좀? 오늘은 제 채널 구독자 진절머리 여러분께서 화이팅 컨셉 코디나 메이크업을 진짜 좋아하세요. 그래서 조금 전문적으로 레오진님께 받아보면 어떨까. 얼굴형이 너무 동그랗다 보니까 얼굴형을 바꿀 수 있을까? 화장으로? 여기가 성수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시 하지마! 뭐야 진짜? 제일 높은 맞아? 하지마! 이제 여러분들 수능 또 끝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제가 비싸지 않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아이템들을 이용해서 한번 해봐드릴게요. 오늘 좀 이렇게 틱톡도 좀 같이 찍어볼까요? 우리 할로윈 거 이번에 너무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것도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조금 쉽고 드라마틱한 약간 그런 쉐딩법 알려드릴게요. 아, 절미씨! 아, 절미씨, 어서와! 어머, 뭐예요? 아, 너무 오랜만이다. 어서오세요. 자, 저희가 손님을 신으로 모신다는 뜻에서. 이거 끄떡거려. 자,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좀 촉촉하게 하려고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제가 만든 거. 치킨계. 크림계 짱짜면. 아, 크림계 짱짜면. 맞아요. 피부 트러블이 조금 나 있는 부분은 제가 오늘 좀 신경 써서 순한 제품 위주로 제가 좀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발라드리는 크림도 비건 크림이에요. 되게 되게 쓰네요. 요즘 너무 바쁘죠? 제이님보다 바쁘실 거예요. 보통 제이님이라고 안 하고 레오님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제이. 그리고 절미님은 꼭 밤에 케어를 잘 해주셔야 돼요. 너무 고기능성 이런 걸 많이 바르면 어렸을 때부터 피부가 너무 무리가 가잖아요. 네. 밤에 그냥 저는 스킨만 하고 안 돼. 파내기만 하고 자거든요. 그럼 진짜 안 돼요. 이게 각질을 눌러줘야 돼. 또 어떡해. 자, 그 다음에 우리 프라이머를 발라줄 거예요. 프라이머는 닥터 샤르트. 수능 끝난 친구들 보면 이제 여드름 흉터 관리를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모공 고민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홍조도 잡아주면서 얘가 실리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데 모공을 막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굉장히 자극도 덜하고 지속력도 좋아요. 이런 프라이머를 쓰시면 자극이 적고 코렉터도 되면서 얼굴 전체에다가 그냥 뭔가 촉촉하게 바르기 좋은. 얼굴을 굉장히 매끄럽게 만들어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단 너무 촉촉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뭔가 수분감이 꽉 들어찼죠? 네, 네. 근데 지금 겉에를 굉장히 매끄럽게 공사를 해놓은 상태인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파운데이션을 올리면 엄청 매끄럽게 이제 올라가요. 이제 여기서 이거 올릴 거예요. 바로 포어리스 샌미 매팅 파운데이션. 네. 색깔 어떻게 맞추는지 아시죠? 턱에다가 한번 딱 맞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왜 턱에다? 목 색깔이랑 뭔가 맞는지, 경계가 지는지 안 지는지 보는 건데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좀 밝게 한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는 다이소야. 다이소가 다이소. 너무 좋더라고. 괜히 비싼 거 살 필요 없어. 그러니까. 거의 대화는 우리 약간 엄마들. 맞다. 아, 비싼 거 살 필요 없다, 아이가. 엄마 어쩌면 그 사람 가릴 수 없어. 와우. 자, 여기에다가 이제 자, 클리오 5호 아까 파운데이션 컬러랑 같이 좀 섞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내 피부 올렸을 때 이질적이지 않겠죠. 여기를 콕콕콕콕콕 두드려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두들긴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국소 부위만 해주는. 허! 점점 깨끗해지는 거 봐.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우더 좀 얹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뭐냐면 베이스를 다 했잖아요. 그림자 넣을 영역에다가 이렇게 한번 뽀송하게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파우더 처리를 해주면 깔끔하게 올라가요. 한번 볼까요? 오케이. 얼굴에 광은 살아있는데 지금 너무 깔끔하죠? 자,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제 쉐딩을 넘어갈 건데 쉐딩 어렵다 그랬죠? 네. 쉐딩 어떤 게 어려워요? 코나 눈 주변도 그죠?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안 해요. 진해 보이더라고요. 그죠? 잘못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때 장비빨 키트가 올리브영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지금 판매 중인데 여기서 제가 좋았던 게 뭐냐면 브러쉬가 네. 너무 좋아. 따라란. 이게 뭐냐면 이 핸브러쉬예요. 부채 모양 브러쉬인데 보통 우리 쉐딩 브러쉬라고 하면은 이런 브러쉬들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근데 이 브러쉬도 좋아요. 하지만 이게 어려웠던 이유가 딱 쓸었을 때 여기 바깥으로 경계를 풀려고 하다 보면은 얼굴이 막 시커매질 때가 있고 너무 이렇게 쓰다 보면 막 선이죠. 그럴 때 이 핸브러쉬를 제가 또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제가 한번 사용해보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안에 지금 색상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톤이 있는데 이 톤 중에서 1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21호 톤, 좀 밝은 톤들이 좀 여리여리하게 쓸 수 있는 밝은 브라운,
두 번째로 2호는 제가 많이 쓰는 쉐딩이에요. 채도가 있으면서도 23호부터 25호까지 어두운 피부들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쉐딩 컬러고, 세 번째는 이제 쿨톤 쉐딩. 핵기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이제 코가 조각을 내고 싶을 때. 평소에 몇 호 톤 쓰세요? 23호? 23호 피부톤에는 전 2호를 많이 추천드리고, 13호, 15호, 17호, 21호 같은 경우에는 1호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되게 쉬워요. 그냥 어두운 톤부터 이렇게 싹싹 쓸어줘. 한쪽 방향으로 싹싹 쓸어줘. 네. 턱선을 먼저 싹 쓸어준다. 싹싹싹싹 쓸어주면은 그러면 정리가 생겼어요. 하지만 우리 선을 좀 풀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웠던 거를 이제 눕혀. 그래서 싹싹싹싹 쓸어주면은 경계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좀 더 쳐주실 수 있나요? 아, 더요? 네, 더. 손님 그럼 죽어요. 과감하게. 또 이 펜브러쉬가 좋은 이유가 얘 구겨서 이렇게 하세요. 구겨서 이렇게 하세요 했어요.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 왜? 눕혀 나와 있어. 그렇지. 100점. 투턱. 투턱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밑으로 쓸어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밑으로. 아, 얘가 너무 인체 공학적이야. 보통 그냥 이렇게 막 돌렸다가 이렇게 돌리면 진짜 여기가 막 시커매져요. 수염 생긴 것처럼. 저 진짜 수염 생긴 것처럼. 근데 요새 영상 곧 올라가거든요. 진짜 턱수염 오지야. 오지게 나왔다고? 이제 이거 쓰고 극복한다. 극복한다. 자, 이제 코를 들어갈 건데, 세밀한 부분은 좀 그레이시한 톤이 들어가 있는 이 쉐딩을 이용을 하면은 더 조각을 많이 낼 수 있어요. 이거는 민스코 누나가 제작한 브러쉬예요. 이게 되게 코 쉐딩하기 좋게 나왔더라고요. 콧대가 좀 낮다 하시면 눈썹 앞머리를 타고 한번 싹 올려주세요. 여기서 일자로 가지 말고 좀 가로로 가로로 미끄럼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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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쉐딩. 그 다음에 코끝을 할 건데, 코끝은 가장 어두운 컬러를 써주는 게 좋아. 여기가 꼭지점이다 해서 뾱 모아주는 거죠. 이렇게. 코가 조금 길어 보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길어 보일 경우에는 네. 이제 여기 코끝을 짝짝짝짝짝짝 끊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쉐딩이 완성이 됐고,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바로 들어갈 건데요. 네. 자, 아이 메이크업은 제가 얼마 전에 만든 이 웜톤 팔레트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젊은이 우리 오레오 여러분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레오레오 오레오 여러분, 진절미입니다. 아니 진절미님 진짜 틱톡 쇼츠 릴스 지금 굉장히 난리예요. 이번에 여신강민 600만 넘었더만. 이번에 할리퀸도 완전 난리고, 구찌 메이크업도 엄청 조회수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쇼츠를 이렇게 찍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실 레오지님 거. 아 진짜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아니 그러면 진짜 나한테 인스파이어 된 거야? 뭐 보셨어요 제 거 그러면? 핑크그룹 메이크업? 아 그게 노래랑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진짜. 아. 진짜 레오지님이 첫 시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메이크업 쇼츠. 와 대박이다. 처음에 저는 땡깡님 채널 어떻게 봤냐면 그 현아님 안나코 이거 인형 같은 인형. 저 촬영 누가 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절미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이 났어요. 아 언제 한번 좀 모셔서 메이크업 한번 해드리고 싶다. 근데 또 이렇게 제 영상을 보셨다는 거 너무 신기하네요. 여기 애교살 키트가 딱 들어갔어요. 이건 하이라이팅, 쉐딩, 그리고 아이라인. 웃어볼까요? 웃었을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애교살을 뽕 만들어줘요. 자 이번에는 이 눈밑 애교살 그림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짠짠짠짠 만들어서 짠! 자 이제 삼각존 부분에 제일 진한 컬러로 이렇게 이렇게 삼각존 부분 채워 넣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섀도우 먼저 좀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음영을 어떻게 넣어주고 있냐면요, 지금 처음에 베이스는 요걸로 깔았어요. 좀 맑은 음영을 위해서 이 오렌지 톤을 이렇게 끝에 부분에 딱딱딱 해서 바깥으로 날려줬어요. 이렇게 좀 새침하면서도 약간 조금 엣지 있으면서 저기. And next! 이번에는 라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백젤 이거 토니모리 거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학교 때 엄청 애들이 진짜? 들고 다니고. 우리 중학교 때도 이거 썼는데? 헉, 진짜요? 틴트는 못 쓰겠어요 그 세대 때. 우리 애띠들 피 색깔 있는 거. 뱀파이어. 아니 어떻게 이게 이렇게 가볍게 돼? 이거 뭐야? 뭐야? 신기하다. 대박이다. 되게 드라마틱한데요? 어머머머머 눈이 어머머. 애교살 글리터 떠줄게요. 저는 이 코드 거 여기다가 이렇게 꽁꽁꽁꽁꽁 찍어주는 거야. 꽁꽁꽁꽁꽁. 너무 예뻐. 자기 모아야 아름답다.
자, 마스카라 가겠습니다. 마스카라는 에뛰드 펄픽스 마스카라. 면봉을 항상 대고서 하면 절대 묻을 일이 없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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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러셔는 코드 거예요. 이 코드 거 한번 써볼게요. 이 쉐딩 라인이랑 좀 연결될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갈게요. 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립입니다. 립. 오 마이 갓. 페리페라 잉크 무드 드롭 틴트 09번 핑크 광공. 와우. 자,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터. 이건 에센스 건데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 콧볼 이렇게. 오! 그리고 입술산도 살짝. 오! 오! 자, 이렇게 해서 절미님 하이틴 메이크업 완성!